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과 같은 내 얼굴 어머 예쁘기도 해라 이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어머 내 얼굴만큼 예쁜 사과네. 세상에 세상에 어머 입 반짝 반짝. 고기는 사과가 아니고 맛있어서 기절. 백설공주가 기절할 정도로 새콤달콤한 베네꼴 사과 따고 금방이라도 마리오가 뛰어놀 것만 같은 버섯 농장에서 송화버섯 따고 수확의 계절 가을 두 손은 무겁고 마음은 풍성해지는 체험 수확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사과가 주렁주렁 여기도 사과 저기도 사과. 어머 이슬을 먹고 자라는구나. 나도 이슬을 먹고 자라는데 어쩜 이렇게 예쁠까. 사과 하나 사과 둘 사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렁주렁 진짜 많이 열렸어요. 근데 요즘에 사과가 진짜 금값이잖아요. 아니 너무 어, 아버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한번 가볼까요. 아버님 백설공주가 찾아왔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딱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위에 천막도 아닌 그물이 있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예, 이제 꼬막가치가 사과 쪄먹는다고 쳐놓은 그물이에요. 예. 이 소중한 사과 열심히 농사 지으셨는데 까치가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사과값이 오르면은 체험비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작년에 거의 같습니다. 체험비도. 아, 체험비도 똑같고? 예. 거의 같습니다. 예. 실제로 사 먹는 사과가 금값이다 이렇게 예. 하는 것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와.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1kg에 6,000원씩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잖아요.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350평 정도. 350평. 딱 이맘때만 할 수 있는 사과 따기 체험. 백설공주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잡고 옆으로 열을 싹 열을 제끼면 열 똑 꼭지가 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제 수분이 좀 오래 갑니다. 네. 오늘 첫 사과 아니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일단 과즙이에요. 보세요. 오! 과즙이 많고 입안에 들어왔을 때 달달한 느낌이 딱 있고 아삭아삭해요. 드디어 백설공주가 제대로 된 사과를 만났어요. 예. 아 이거는 독사과가 아니라 진짜 금사과, 꿀사과, 꿀사과예요. 근데 위에는 그물이 있고 밑에를 봤더니 반사판 같은 은박지가 있어요. 예, 은박지는 사과가 고루 잘 색깔이 빨갛게 색깔이 잘 되게 고루 익으라고 깔아놓은 거예요. 아 위에만 익지 말고 밑에도 햇볕이 비쳐서 잘 익으라고. 고루 이제 색깔이. 아무리 사과가 비싸봐라 우리가 사과 안 먹나. 여긴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들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 됐다 완벽하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따는 거잖아요. 직접 와가 따지. 그럼 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직접 사과를 따가니까 자기가. 너무 예뻐하시겠네요. 예. 그런 애들 보면 굉장히 흐뭇하지요.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어린애들이 직접 손으로 따게끔 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사과 따기 체험! 많이 오세요. 여러분 그동안 이 마리오가 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버섯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빠바바. 이 버섯이 어떤 버섯이냐 너무 궁금하시죠? 가보시죠. 자. 세상에 드디어 찾았어요. 여기가 그건 맞습니까? 저를 크게 만들어준다는 그 버섯들이 있는 곳. 네, 여기는 송화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송이버섯. 네. 표고버섯이 뭐예요? 송이버섯이랑 표고버섯이랑 짝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송이버섯은 엄청 얇잖아요. 네. 표고버섯은 네. 엄청 넓잖아요. 네네. 이 두 개가 만나서 송아버섯이 네네. 탄생한 거예요? 네네. 여기 보시면 요게 송아버섯인데 표고는 간만 먹는 버섯이고요. 송아버섯은 가시랑 대랑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버섯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네. 여기 다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여기는 네. 보통 비닐하우스나 산이 아니라 네네. 특별한 공간이네요. 네.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스마트 공법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드디어 클 수 있어요. 네. 무럭무럭 크세요. 이 버섯 먹고 진짜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어린이들 입장! 처음 보는 버섯을 손으로 꾹꾹 만져보는데요. 이 버섯하고 우리 친구하고 제일 닮은 부분이 어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이 버섯이 우리 친구를 닮았어요? 어, 왜 닮았어요? 뭐라고요? 잘생겨서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떡잎부터 달라요. 위에 잡으면 머리만 똑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를 잡고 버섯이 이렇게 위로 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빵 꺾어주면 어? 어때? 예쁘게 꺾였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이렇게 된 것도 괜찮아요. 이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맞아요.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찢어서 맛보셔도 괜찮아요. 오! 이렇게 결대로 찢어지네요. 보세요. 네네. 짠! 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 맛이, 이게 송아버섯이 달달한 맛은 아니네요. 네네. 굉장히 담백합니다. 이게 표고버섯이랑 송이버섯이 같이 합쳐진 거라서 그 맛이 그런 맛이 향이랑 그다음에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또 다른 체험을 위해 둘러앉은 친구들. 기다리는 동안 생버섯도 거침없이 먹습니다. 방금 딴 버섯을 이렇게 조그맣게 자르는 이유는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따라해 버섯 장아찌를 완성했습니다. 평소에 반찬으로 버섯 나오면 잘 먹어요? 네. 오, 편식 안 하고 잘 먹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거 만든 거 집에 가서 누구랑 먹을 거예요? 엄마, 동생이요. 동생이랑? 네. 앞으로 버섯 잘 먹을 거예요? 네. 엄마, 아빠 제가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요. 유치원에서 반찬이 나오면 잘 먹는 편이에요? 아니요,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안 먹어요? 물컹물컹해서 식감이 조금 이상하다고 맛이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체험하고 가게 되면 좀 식습관이 달라지나요? 어,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버섯을 수확해보고 이제 장아찌도 만들어 보면서 예, 좋은 경험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오가 뭐 먹고 크죠? 농사꾼들이 굵은 땀방울로 얻은 결실을 직접 수확해보면서 그 기쁨을 알아가는 시간. 더 늦기 전에 사과 따고 버섯 따보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봄이면 예쁜 꽃 구경 가야 하고요.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로 떠나야 합니다. 근데 가을이면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바로 단풍 구경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타산에 나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단풍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트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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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자. 열심히 불러 더. 열심히 부르란 말이야.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친구 삼아 두타산을 수놓은 단풍을 만나러 떠납니다. 자,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지금부터 아름다운 가을 산행을 함께 즐겨보시죠. 오늘도 가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큰일이네. 자고로 모든 일엔 다 순서가 있는 법. 일단 산행 신청부터 하는데요.
안내 책자와 함께 건네지는 물건의 정체는 진드기가 요즘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슈가 있다. 아, 진드기 유행 처리예요.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뜨끈한 어묵탕으로 몸을 따끈하게 데우고요. 아유, 맛있겠다. 아유, 가을 쌀쌀한데요. 뜨끈한 어묵. 어유.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네. 아니, 두타산 등산대회는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어요? 우리는 매년 참여합니다. 매년? 예, 작년에는 비가 와서 좀 힘들었고. 맞아요. 올해는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두타산을 이렇게 매년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단풍. 산도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아, 역시 가을 하면 단풍입니다. 또 가을 하면은 두타산입니다. 그렇지. 가을 하면 단풍이고 두타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들이 다 예쁘겠지만 그래도 두타산이 다른 산보다 좀 더 낫다 하는 거. 단풍이 너무 예뻐요. 아, 다른 산에 비해서. 네네네. 단풍이 더 예쁘다. 네. 또 그리고 오르는데 힘들지 않고 무난하게 다닐 수 있고 천천히 경치 보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두타산은 경치를 보면서 이 네.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갈 수 있다. 2023 두타산행을 기념하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이렇게 네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예요, 친구. 아, 친구.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는 재미가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운동 겸 오는 것도 좋고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오는 것 같습니다. 두타산 등산대 화이팅! 한주 씨 화이팅! 화이팅! 모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산행을 준비 중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등산 코스는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자, 그러면 산악팀, 이 전문 코스 우리 산악팀은 몇 팀 정도 참여하셨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30팀이 8시에 출발을 해서 정상까지 갔다가 이렇게 와서 통골제에서 요 번천리로 쭉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5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팀들은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팀들은 좀 쉬운 코스. 여기 현재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가서 통골제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약 4시간 정도.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출발 지점에 섰습니다. 아, 저도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작년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올해는 따라올 거죠? 어, 좋습니다. 아름다운 두타산 보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야, 따라오. 따라오죠? 어, 따라오죠, 따라오죠. 어, 오케이. 카메라 감독이 호준 씨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던 작년의 트라우마를 올해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우, 이 가을 바람. 아, 아, 좋다. 올가을이 여러분께 선사하는 절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타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야, 근데 정말 길이 굉장히 완만하고요. 이 등산을 평소에 잘 안 다녀보신 분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한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아, 좋다. 아, 야, 지금도 너무 예쁜데요. 여기 조금만 더 지나면은 더 예쁠 것 같아, 더. 산행을 즐기기에 그만인 최적의 가을 날씨. 그동안 반복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시원하게 털어내고 온몸으로 대자연을 느끼는 그야말로 힐링데이인데요. 해발 1353m의 두타산 등반. 과연 600여 명의 참가자들 모두 완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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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촬영 팀이 네. 저 이렇게 해놓고 먼저 가버렸어요? 아니요, 안 왔어요. 아, 아직 안 왔어. 어머, 어떡해. 안 왔어. 어머, 어떡해.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산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이 두타산만의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두타산은 여기 이제 정상 산행보다도 네. 계곡 산행이 아, 음지가 있고
청옥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네. 그 골목이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늘로 곱게 뻗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와 함께 자연이 빚어낸 절경에 심취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오늘만큼은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자 지상낙원이 아닐까요? 여기 왜 다 모여 계세요? 아, 잘 드릴까요? 저는 야, 잘 주겠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다니니까 우리 같은 버스 타고 가야 가을입니다. 아, 그래요? 울산으로 와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울산. 울산이요? 네. 아니,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큰일 났네. 산행을 시작한 지 2시간 남짓 만에 정상에 다다른 참가자들. 아늑함이 느껴지고요. 또 오면서 발이 너무 말랑말랑한 느낌? 네. 그러니까 좀 오감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통골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산죽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좋아요. 오늘 완전 자연의 선물 두 배를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안전한 산행을 즐겼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흥겨운 날 신명나는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장구팀과 가수들의 공연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더하는데요. 두타산은 대한민국에서도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번천리 두타산 휴양림을 휴양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조성이 다 된다라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 두타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타는 불교 용어로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두타산을 올라보니 정말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고요. 또 완만한 길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참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가을 단풍 구경은 다른 곳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두타산에 오셔서 예쁜 단풍 눈에 마음에 또 담아 가시는 게 어떨까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했던가. 부디 이 계절에 모두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 왜 이렇게 센티하세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 저 양성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되니까 왠지 모르게 센티해지네요. 그러면 뭐 마음도 달랠 겸 오늘은 마음의 양식을 좀 싸러 가시죠. 센티한 이 마음을 달래주실 무언가 있나 보군요. 마음의 양식 채우러 가겠습니다. 아, 센치하다. 크고 작은 상가들 사이 존재감을 뽐내는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이곳엔 어린이 책부터 그림책까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책들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책방 한켠 서점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카메라와 촬영 도구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막 사진도 전시돼 있고 뒤에 책도 있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여기는 책방이자 사진관입니다. 책방이면 책방이고 사진관이면 사진관이지 이 두 개가 만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아마도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을 텐데 네. 저는 책을 만드는 아내, 네, 네. 사진을 찍는 남편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공간이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두 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 사진관과 책방이 같이 있을 때는 이 공간만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사진을 찍으시고 네. 제가 사실은 책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네. 책 만들기 체험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책을 만든다? 네. 그렇다면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 네.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뿐이요. 그렇죠.
좋았어. 전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제 인생 목표다. 그래요. 오늘 저만의 책을 만들어 보겠다. 네. 오, 계속. 오, 나 오늘 기대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양성화 책이 곧 발매됩니다. 기대를 안고 향한 곳은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재해 시설인 도심 저류지에 나무와 잔디를 심어 푸른 정원으로 가꾼 건데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인생샷을 건지는 사진 명소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쳐가는데 네? 이 시간에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까? 매지가워라 그래서 네. 해질 때 사진이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대에 딱 어울릴 만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있습니다. 네. 영웅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분. 영웅 컨셉으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오늘 사진 기대된다. 네. 그렇지. 자, 오른손을 여기 살짝씩 만지면서 와볼게요. 그렇지. 어깨를 살짝 더 돌려볼 거예요. 어우, 좋습니다. 어우, 좋다. 열정적인 사진작가 정환 씨와 해질녘 멋진 가을 풍경의 합작품. 정말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사진 이렇게 찍힌 게 처음이라 영상을 많이 찍어봤는데 사진이 어색하거든요, 표정이. 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끝났나요? 아니요, 이 기세를 몰아서 저쪽에서 한번 더 보시고 조금 더 있습니다. 컨셉 살려서. 네네네. 아, 나 오늘 느낌 사는데? 아, 가자고. 사진책에 담아낼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조금 어설프고 장난스러운 포즈라 할지라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컨셉에 맞춰 느낌 있는 사진을 담아내는 게 사진작가의 기본 덕목.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야, 잘하시네요. 잘 찍으시네. 사실 제 모습이 나온 것들이 이런 느낌이 나올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신데 사진을 찍으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작가님으로서 네.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하지만 이야기가 좀 담겨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네네네. 소소하지만. 아. 네. 셀렉하시면서 이제 미주얼 고주얼 이제 네. 자기들 얘기를 해주실 때 그때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사진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하시네. 근데 오늘 지금 사진들이 지금 네.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이구야. 아하. 오호. 야. 정환 씨는 사진을 찍는 것뿐 아니라 후보정 작업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어떤 색감을 더 가미하고 또 밝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짜잔! 야,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이야, 지금까지는 우리 남편분의 작업. 네. 이제부터는 우리 사모님께서 네. 함께 하시는 건데 네. 다음 작업 어떤 작업 하면 됩니까? 네. 내 이야기를 담아서 사진책을 만들 거예요. 사진책? 네네네. 사진을 보면서 이제 글을 갖다 붙이면 돼요. 이 사진을 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이 사진의 느낌을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야기의 시작을 어느 사진으로 할까요? 네. 고독한 한 남자의 걸음걸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남자가 걸어서 어딘가를 갑니다. 나는 고독한 남자. 내 인생은 외롭지. 하지만 나는 영웅이 되고 싶다. 독백을 하면서 네.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니 저건 누구인가? 적을 발견하는 거야. 여기서 네. 이제는 총싸움을 시작. 대결 결투. 야 결투. 저기구만. 하는 순간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네. 안타깝게 목숨을 잃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여 세상을 떠나 가지 마라 해요. 안 돼. 좋은데요. 이야기의 기승전결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다 좋은데요. 자, 이거를 직접 여기다가 넣고 이제 네. 여기 사진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표지부터 이제 뒷표지까지 꾸미시고 안에 이제 그림 대신 사진을 넣으실 거예요. 사진을 넣고 이 아래 공간에는 이제 글로 채워주실 건데.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장면 아까 골라주신 네. 고독한 남자. 고독한 남자. 네, 고독한 남자를 옆에서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사진책 만들기를 시작해 보는데요.
오늘 찍은 사진에 감성 한 스푼 더한 글과 그림을 더해주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진책이 만들어집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사진책.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는데요. 책에 이름까지 적으면 완성! 아, 완성이 됐습니다. 네, 책 한 권이 생각보다 쉽게 완성이 되죠? 와,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 순간적으로 동심으로 돌아가. 근데 이 글 하나하나 적어내는 것 자체가 야, 아주 고민하게 되네요. 네. 사진이 있어서 사진이 이제 그림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의 분위기들과 글이 어우러지면서 남자의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진한 감동이 있는 오랜 시간을 책과 함께 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책하게 되면 책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이다 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책은 어떤 느낌이에요? 책은 여행이에요. 책은 여행이다. 네. 책 속에 들어가면 그 주인공이 걷는 여행을 같이 구경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으신 남자의 인생을 저희도 여행할 수 있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책이라는 게 한 이야기 안에서 그 주인공이 겪는 걸 같이 공감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은 여행이다 라는 말이 오늘 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여행 떠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여행지를 직접 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지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함께 여행지 만들어 보시죠. 나와 너, 장애와 비장애, 토박이와 이주민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 옛날에는 내가 꿈꿔왔던 게 이래서 많이 약간 좋아요. 와보니까 뭐랄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요. 페스티벌 뻔해! 제주 페스타 찍었어요! 모두가 하나 됐던 올투게더 페스타 현장 지금 만나볼게요. 지금부터 올투게더 제주 페스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투게더 페스타, 그야말로 문화예술로 제주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인기 위주의 그 축제가 아닌 이제 모든 계층의 예술인들이, 그리고 장애인 예술인, 그리고 청소년 예술인, 이런 모든 계층의 예술인이 출연하고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특히 반가운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분들입니다. 특히나 중증 발달 장애인들은 오늘의 무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들 발달 장애인, 중증 발달 장애인 친구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에 자꾸 스므로 해서 우리 친구들 자신감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서게 됐습니다. 저희 연습한 거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들 즐거워하고 댄스 좋아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뭐 즐겁게 했어요. 예예. 떨리지만 약간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는 내가 꿈꿔왔던 게 이래서 많이 약간 좋아요.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많이 연습해야 했을 친구들. 오늘 무대가 얼마나 기대가 클까요? 매일 점심 때 그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친구들이 그 학습 도움실로 놀러 오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저희가 문해력 수업으로 했던 그 그림책과 노래 수업,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노래를 통해서 먼저 화합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이런 문화예술 공연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왜 기대돼요? 엄청 꿈에 그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처음엔 긴장되고 했는데 즐기자는 마음으로 그 이선아 선생님의 말씀으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참아내며 했죠. 그래서 열심히 할 겁니다. 참가자들의 간절함이 너무나 느껴지네요. 그동안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번 행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참가자들 하나하나 모두 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아냅니다. 한쪽에선 사생대회도 열렸는데요.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으로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습 참 오랜만이네요. 빛나는 제주의 추억을 사진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도라르방이랑 아니면 바다에 간 것 추억이요. 무엇을 그려도 작품일 것 같은데요. 와, 멋진데요? 이거 예전에 할머니랑 여기 놀러가서 사진 찍은 게 기억에 남아서 이걸로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거 귀찮을 것 같았는데 5분 와봐서 다 그리니까 뿌듯했어요. 이주예술가 마이미스트의 공연도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주민 저 예술인 참가하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초청받아서 여기에서 공연하러 왔습니다. 오늘 공연은요, 관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매직 마임쇼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 이주민 뭐 어떻게 뭐 저 뭐 토박이 그런 경계가 무너지고 진짜 오늘 행사 취지에 맞게끔 많은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디렉터 아티스틱 and I am visual artist. Today is a performance about the knowledge. How to share the knowledge, all the knowledge is very important. And also I think how we know nothing. Everybody know nothing and the knowledge we take from everybody. All four seasons has a different space of the nature. Yeah, totally. We have very four seasons in Jeju and all very different and extremely beautiful. So yes, very nice. 불쇼와 독특한 퍼포먼스로 늘 멋진 공연을 보여주는 살거스 팀. 제주 안에서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네요. 현장이 열기를 더해가는데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플래시몹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댄스를 선보이는데요.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리듬에 맞춰 같은 동작을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제주의 내일은 더욱 빛나겠죠? 제주도에 발 딛고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행복한 빛나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무용단이랑 또 이제 일반 학생분들 그리고 도지사님이랑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재밌기도 했고 행사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추는 저도 신나고 해서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춤을 잘 못 외워서 좀 긴장했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춤도 못 외우고 좀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 같이 즐기고 조금 재밌었어요. 도민 100만 시대를 열어가는 제주.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세대, 그리고 제주 안과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제주인들. 마음을 열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공연 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막 K-POP도 듣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되게 흥분됐어요. 문화복지의 섬 제주! 다 함께 빛나는 미래! 모두가 주인공이면서 모두가 함께였던 시간. 눈부시게 빛나는 제주를 위해 기억해요. 제주 올투게더 페스타!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내가 너와 보내려하는 이 밤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인걸.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던 클레오의 팬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굿타임 보내보려고 임실에 와봤는데요. 임실의 매력 속으로 저와 함께 빠져보실까요? 아름다운 호수와 꽃이 있는 공원, 짜릿한 체험을 즐기며 임실이 자랑하는 맛까지. 임실 앤 여행. 기대된다. 기대돼. 첫 번째 매력, 임실이 자랑하는 옥정호수로 가볼까요? 기가 막힌 곳이죠. 붕어를 닮은 섬이 있다고 해서 이 모양이 위에서 보면 붕어를 닮았대요. 그래서 네, 마음은 붕어빵이라고 생각하고 붕어빵 먹으러 붕어섬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선 사진 찍고 가야죠. 이 경치를 보면 사실 좋은데요. 원래는 붕어섬까지 들어가려면은 배를 타고 들어갔었대요, 전에는. 근데 지금 이 출렁다리 덕분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안 무서우세요, 다리? 왜? 저 너무 무서운데. 다리 밑으로 잔잔한 호수가 보이는데요. 출렁다리는 튼튼하니 걱정 마요. 출렁다리를 걷다 보니까 어느새 붕어섬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봤던 붕어섬을 걸어 들어올 수 있다니 신기한데요.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어서 당신을 언제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 출렁다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저 다리라고 해요. 무려 420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붕어섬이라는 곳이 또 지명이 왜 붕어섬인지도 궁금했어요.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은 호수 안에 붕어 한 마리가 그렇게 떠 있는 모습이에요. 금붕어가. 그 옛날에는 외안날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지명보다는 붕어섬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축구장 9개의 면적의 붕어섬 생태공원. 가을 꽃들로 장식돼 힐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옥정호는 그 수온 차이가 좀 심해요. 물이 깊고 그래서. 그래서 가을이면 물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요. 그래서 마치 국사봉에서 여기를 바라보면은 운해예요. 운해. 국사봉에서 바라본 운해, 붕어섬의 모습인데요. 정말 숨막힌 장관이죠. 이미 섬문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저희가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근데 힐링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여름에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다시 왔어요. 다시 올 만큼 좋은 곳은 추억을 남겨야죠. 붕어섬 꽃잔치에 웃음꽃도 핍니다. 이제 한참 걸었더니 배도 고프고 지금 임실하면 또 한우랑 치즈 아니겠습니까? 빨리 먹으러 가요. 안 됩니다. 사격에서 이기셔야 한우하고 치즈를 드실 수 있어요. 사격? 저희 오락실 가요? 아닙니다. 진짜 총입니다. 진짜 쏘는 총이요? 저 한번 써볼래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빨리 가서 써봐요. 제가 무조건 이길 수 있죠. 임실에 진짜 총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우와, 이곳에 오면 남자들 군대 시절 이야기 많이 나오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사격장이 지금 대단한 네.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기 전북 종합 사격장. 네. 어떤 곳인가? 저희는 2002년도에 개설해서 현재 사격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국의 여섯 군데밖에 없는 종합 사격장입니다. 일반 손님들도 여기 사격할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하세요. 보통 평범한 일반 여성분들 기준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네. 거의 한 40점, 50점, 10발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일반 여성분들은 한 4, 50점 나온다 치면 저는 50점이라도 나오면 한우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렇죠. 콜? 콜. 전 할 수 있습니다. 도전! 화이팅! 이 총은 공기총이라고 해서 에어로, 에어 방식으로 나가는 총입니다. 총알을 보니 긴장되는데요. 양손 사이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손목을 고정하는 말씀. 제 자세 어떤가요? 아주 참 자세는 아주 국가대표급입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절대 사격장에서는 일단 안전. 안전. 절대, 그렇죠. 절대 안에 없잖아요. 절대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셨죠? 나 할 수 있어. 넌 한우를 먹어야 돼. 한우네?
손이 좀 떨려요. 그러니까 너무 위로 올라가고 총구가 너무 들려가지고 6점. 와 대박 대박 보였어요? 봤어요? 봤어요? 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역시. 50점 나왔지? 나한번 나왔어. 50점 됐어, 내가. 그치요? 나 이미 됐다고. 아직 한번 나왔어요. 단 먹기 내기 가볍게 통과. 좀 어땠나요? 아우, 너무 잘하셨고요. 네. 연예인 그만두시고 사격하셔도 괜찮았습니다. 어?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잘 몰랐는데 솔직히 처음 한 거 치고는 일단 저희 목표했던 50점 넘어서 하늘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클레이 사격장으로 가볼까요?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실제로 체험하다니 멋진데요? 클레이 사격은 그 자연과 더불어 드라이브 삼아서 나와서 격발과 그 짜릿함과 통쾌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즐기기에는 부담 없이 좋은 레저입니다. 클레이 사격에 도전하면서도 안전은 최우선. 가족 오락관처럼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다 들립니다. 다 들리는데? 초심대를 위해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는군요. 제가 어떻게 해요? 중학생 이상 같은데요? 하직하고 하세요. 마음은 중학생. 묵직한 총 들고 격발! 아! 어, 나 맞췄어! 나 맞췄어! 내가 맞췄어! 우와! 나 잘하네! 재미를 붙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스릴 넘치는 체험! 보기만 해도 짜릿해요. 아, 지금 제가 10발 중에 한 4발 정도 맞췄나요? 팔 근력이나 이 조금만 그 기르시면 선수로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아무래도 임실로 이사 와서 사격에 한번 큰 꿈을 펼쳐볼까 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협찬 제안. 제가 국대 될 때까지 협찬. 죽을 때까지. 해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급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자, 어쨌든 저는 미션을 성공했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한우를 먹으러 대체우러 갑니다. 여행에서 맛있는 식사가 빠지면 섭섭하죠. 임실 한우 젖었나요? 이게 그 유명한 임실 암소 한우입니다. 고기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빛나는 수눈빛의 영롱한 이 맛을. 잘 차려진 식탁에 고기와 함께 자리한 것은 치즈.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유명한 이 예, 예. 암소 한우 중에서도 임실만의 예, 예. 특징. 우리 예. 임실 암소 한우는 이게 좋다. 소금과 물줄기가 아주 풍부한 그 물을 보유하고 있고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해발 3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암소 한우의 최고의 사육지로 돼 있어가지고 암소 한우 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임실 치즈도 예, 예. 한우랑 어울릴까요? 한우 고기하고 치즈하고 구워가지고 치즈하고 한우하고 곁들이면 아주 풍미가 좋고 오. 아주 한우 맛이 달라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부장님이 그렇게 자랑해 주신 예, 예. 임실 한우, 암소 예. 한우랑 임실 치즈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 이 소리죠. 두툼한 한우 새우살 정말 부드러워요. 보통 다 이렇게 가위로 우리가 자르잖아요. 약간의 이런 쫙 자르는 느낌이 보통 나는데요. 얘는 부드러워요. 솜사탕을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고급 한우와 품격이 어울리는 치즈.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오. 둘의 조합 들어갑니다. 데이비드 베컴도 한국에 와서 이 조합을 맛보고 홀딱 반했다는데 그 궁금한 맛 확인해볼까요? 치유를 제가 임실 치유를 먹어보겠습니다. 부럽게 부럽죠. 이게 이 한우의 고소함을 치즈의 풍미가 싹 감싸줘서 폭신한 이 풍미의 이불을 덮은 한우가 나요 했어 이럴 때쯤에 갑자기 또 한우의 부드러움이 퍼지는 느낌? 진짜 조합이 너무 좋아요.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멈출 수 없는 손으로 치즈의 풍미를 더한 고깃쌈을 싸는데요. 한국인의 영혼의 음식 될 만한가요? 여러분, 저
대표님께서 최은정과 함께 떠난 임실 여행 어떠셨나요? 우리 다리를 건너서 섬 여행부터 사격 체험, 마지막으로 맛있는 한우의 치즈까지 정말 알찬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임실로 한번 꼭 여행 오시기를 바라면서 저 최은정님만 물러갈게요. 깨끗한 자연에서 건강한 맛을 만나는 임실. 옥정어 붕어섬이 있는 고장에서 아름다움으로 힐링하고 이색 체험에 도전하고 싶다면 임실 앤 여행 기억하세요.